아, 근데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. 그 담임 목사님이 검은 콩을 싸서 주는 거예요. 세상에나. 검은 콩을. 그래가지고 그 놈을 싸갖고 이제 집에서 와서 집사람, 이제 뭐냐. 지금도 시골 부흥이 갔다 오면요, 뭐 이렇게 싸주는 것이 있어. 지금도 세상에. 그 인심이, 시골 인심이라. 그래가지고, 여보, 클럽 봐. 그래갖고, 딱 그러니까 검은 콩이 박 쏟아지잖아. 무릎을 치고 난리가 났어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, 우리 교회 추수 감사 그거 할 때도 누가 검은 콩을 이렇게 했대. 근데 마음속에, 아이고, 저 검은 콩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냥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주더라네. 그 여전도에서. 그렇다고 담임 목사 사모가 아이고 그 검은 콩은 나도 그럴 수도 없잖아. 그래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 먹으면 되지 하고 줬대.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. 그러면 내가 추접스럽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검은 콩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? 에? 그게 기도 제목이나 됩니까? 나는 검은 콩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은 콩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필요에 의해. 아니 근데 왜 해필 노란 콩도 아니고 빨간 콩도 아니고 검은 콩이야? 이게 너무 신비해서 그런 거예요. 아니 이거는요 내가 간증을 하면 말로 할 수가 없다니까. 이런 일들이요. 한 번은 제가 또 부흥회를 갔더니요. 누가 앗띠향이라고 팍 품으면 향기 나는 거 있죠. 뭔 말인지 알죠? 방향제. 누가 그거를 주는 거요. 그거 목사 집에 뭐 담배를 피고 뭐 그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이. 그래서 그냥 이제 선물을 준 거니까 놨더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요.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똥을 집에서 똥 받아내는데요. 냄새가. 하여튼 집에 똥 싸는 부모님 한 분 모셔봐봐. 내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아. 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거 최고도만 확 부모님은 그냥 커피향이 확 나니까. 어쩌면 그것이 필요할 줄 아시고 그 수많은 선물 중에 언제 그걸 주냐 이거. 우리 집사람은 그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.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. 아멘.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건 기본이요. 아멘. 나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생각만 해도 내 필요를 나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. 아멘. 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그 차원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저요 목사님은 검은 콩을 기도해도 안 했는데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검은 콩 달라고 기도해도 안 줍니까? 이딴 식으로 하면은 신앙생활 해먹겠습니까? 너는 벌써 자세가 틀렸다. 자세가. 벌써 기도하는 투가 틀렸어 너는. 네가 나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냐? 당자가 돌아와서 기도합니까? 안 하잖아요.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. 종된 자세로 살겠습니다. 그랬더니 막 어떻게 당자가 집에 와가지고 옷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신발 사달라고 기도하고 반지 달라고 기도하고 잔치해달라고 기도합니까?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. 제대로 된 사람은. 왜? 그런 건 내가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기도는 아버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나이까?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좀 수준 있게 좀 해봐야 좀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.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겠나니까.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. 그 멋있잖아.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삐치는 사람,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,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왔다고 좋아하는 사람, 이 정도는 믿어봐야지 신앙생활을. 맨날 삐치기만 하지 말고. 삐친 적 있어요? 어? 솔직히 얘기해봐. 삐친 적 있어? 어? 아니 내가 왜 여기를 툭 치면서 얘기를 할까? 이 집이 그런 적이 있나?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.